네,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광주 지역에서 하루 평균 123명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설 연휴 닷새 동안 총 61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질병 환자가 전체의 66.5%에 달했습니다. 전신쇠약 17명, 구토와 복통이 각각 15명으로 스트레스와 식중독 같은 명절 증후군이 질병 환자 가운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